어지럼증은 삶의 질 또한 확 떨어뜨릴 수 있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증상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박지원 닥터가 알려주는 어지럼증 제대로 알기. 어지럼증은 이제 어지럽다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지럼증은 어떤 식의 어지럼증이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째로 가장 대표적인 어지럼증은 빙빙 도는 거죠. 막 빙빙 돌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어지럼증은 보통 속귀 쪽에 생기는 말초성 전전 문제일 적에 그런 식의 현우증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행실조증이라고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어찔어찔 비틀비틀하고 꼭 우리 술 취해서 제대로 못 걸을 때처럼 그런 소견들을 보이는 경우는 뇌 쪽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고 만성적인 그 균형감각의 저하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어설 때 핑 돌거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을 현기증이라고 하는데 당뇨와 같은 내과적 질환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.